예,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12명의 제자를 부르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 현장 곳곳에서 아주 분주한 일정 가운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혹은 습관에 이끌려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주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버전에는 죽을 만큼 슬픔으로 압도되었다. Overwhelm with the sorrow to the point of death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죽을 만큼 힘들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추가 검사로 결과가 나오기 그 며칠 어간 동안 이 성도님은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방으로 꽉 막혀진 공간에서 갇혀있는 것처럼 이제 죽음의 현실과 공포가 너무도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고 너무 아파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시기도 하셨다. 자, 예수님이 느끼셨던 공포, 죽음에 압도될 만큼 죽을 만큼 압도되었던 슬픔,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육신적인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공포를 느끼신 걸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현장을 기록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늘 안정적이고 요동이 없으십니다. 어느 것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감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됨에서 오는 처절한 어둠과 절망과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얻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보고 경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자신이 겪을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미리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저 장소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맛보게 되신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과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조차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 저주를, 그 무게를 알게 되신 것입니다.
단지 그 무게를 약간만 맛보셨을 뿐인데, 잠깐 그 테스트만 하셨던 것 뿐인데 저렇게 극심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잔은 인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5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신약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바벨론이 마시게 될 진노의 잔에 대해서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악을 응징하시는 분노의 잔의 그 무게를 미리 맛보고 아시게 되면서 저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것처럼 슬픔에 가득 차서 기도하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한 영적이고 우주적인 붕괴를 경험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저렇게 사무치도록 고민하고 슬퍼서 마음이 죽을 만큼 슬픔에 압도되어서 잔을 옮기어 달라고, 그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은 세 발의 피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저토록 몸부림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반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대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지옥이 얼마나 가기 무서운 곳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벌의 장소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 진노의 잔을 들이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면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저 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셔야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히지 않았던 집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저 잔을 스스로 마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과의 분리로 발생할 영벌의 고통과 무한하고 영원한 어둠과 절망과 저주의
완전히 압도되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과 또 그 형벌의 엄청난 고통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내게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직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이제 시작될 십자가의 사역이 본래 그 의도를 이루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히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 보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 톤이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기도는 간결하면서도 진실해집니다. 때로는 외마디 비명이 단순한 한 문장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한 기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의지하기 위해서 또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늘 아버지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 이 진노의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셨을 때 깨달으셨을 때에 마음이 동요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슬픔으로 압도되었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심정을 너무 힘든 자기 마음 상태를 울음으로 표현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안 지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기도의 말미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보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싶은 본인의 원함과 바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보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꾸어 달라는 기도보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직장에 사는 상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다른 직장으로 좀 이직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은 나를 좀 다른 직장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목장이나
사역부서에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도록 저 사람 좀 다른 데 보내주세요. 저 사람 다른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하죠. 자,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거나 우리의 소원을 당장 들어주시기보다는 그런 시간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도록 사용하십니다. 인내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인내라는 성품을 그냥 주시기보다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고난과 환경을 마련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내가 자라가고 내가 더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다운 기도는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보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바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요술 상자처럼 마법의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라고 오해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시거나 손상시키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장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제 고통을 좀 줄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거나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히 아뢰셨어도 결국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저런 기도를 드리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죠. 자,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가진 그분의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속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진노의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같이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같이 품으셨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분노도 커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내 자녀가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그 상황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인터넷 기사에서 가족과 함께 피난하던 우크라이나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돌이 있어서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돌을 치우러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러시아 군이 쏜 총알에 맞아서 남편이 쓰러집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총알이 차로 날아와서 유리 파편이 다 깨어지고 그 흩어진 파편에 여기저기서 막 피가 나는데 그 상황에서 놀란 12살 딸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하려고 아이가 차에서 내렸는데
엄마의 바로 눈앞에서 아이가 머리에 총을 맞아서 그렇게 눈앞에 쓰러졌습니다. 슬픔과 공포로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 몸에 안겨있는 또 다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인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고 몸을 숨겨서 간신히 자신과 또 다른 자녀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기회가 된다면 푸틴이라는 사람 직접 죽이고 싶다고. 분노를 숨기지 않았어요. 사랑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던 그 슬픔이 분노로 타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도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그냥 보시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정의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피조물이 탄식하고 죄 아래서 신음하면서 파괴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크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악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지독하고 반항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느끼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진노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우크라이나 여인의 가슴에 사랑 때문에 내 가족을 죽였던 그 푸틴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도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거스리면서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이 힘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죠. 그렇지만 역사상 가장 크고 무거웠던 그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사람 된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악에 대한 저주의 형벌을 미리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것이 기도의 모델이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희생과 내려놓음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또 죄와 악에 대해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강에 잠기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또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자기를 데리러 오는 로마 군사들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맞으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의심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 삶에 헌신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며 본을 보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살고 또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의 삶과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